시기가 걸려서 조금 나를 뭐 최선을 다했는데 다 못 나갔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불편하시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에 관해 글을 쓰는 게이머입니다. 지금은 사회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대학생 시절에는 주로 게이머나에서 오랫동안 게임 필자 아르바이트를 해서 게임에 관한 글을 썼었고요.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는 게임을 이제 사회학적으로 그리고 좀 이론도 학술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작업을 참여하면서 게임과 문화연구라는 저서의 공부를 참여했었고 그리고 논문을 몇 차례 쓴 바 있습니다. 오늘은 게임 중독, 게임 셧다운제 그리고 게임 문화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할 건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게임 3종, 규제 3종 세트라고 불리는 게임 셧다운제, 선택적 셧다운제, 게임 쿨링 오프제가 지금 많이들 아시고 있을 텐데요. 그만큼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게임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 요즘에 저는 한 사람의 게임으로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연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시기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제가 생각하고 고민한 바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컨퍼런스를 비롯해서 상당히 지금 많은 컨퍼런스들이 열리고 있어서 다른 분들도 많이 정리를 하고 있고 또 트위터 같은 곳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리하는 수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잘 비교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이 상황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상황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릴 텐데요. 게임 셧다운제가 아무래도 제일 먼저 추진이 되고 또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꾸준히 진행되고 정책인 만큼 셧다운제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셧다운제는 그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빌려온 건데요.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5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일부 인터넷 게임을 제공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정책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부터 하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길어지기 때문에 이 질문 넘어가기로 하고요. 일단 주요 논의는 심야 시간에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는 것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라는 문장인데 이에 대해서는 심야 시간에 청소년들의 학습이 많이 이루어지므로 게임 셧다운제와 더불어 공부 셧다운제를 실시해야 된다 라는 트위터의 의견을 그냥 빌리는 것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접속을 강제로 제한해야 할 정도로 많은 청소년들이 심야 시간에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다 라는 이 논리인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얘기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 자료들을 제시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현황이 첫 번째 표 보시는 것처럼 해를 거듭할수록 크게 변함이 없이 해결이 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점. 두 번째 표를 보시면 청소년의 인터넷 주 이용 시간대가 심야 시간에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인터넷의 이용 목적이 주거 문항을 받는 문항인데요. 정보 검색 이외에 게임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들면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해마다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소년의 활동이 제한되는 시간대 인터넷 사용 비율이 높으며 인터넷을 통해 주로 게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터넷 게임 접속을 제한해야 한다라는 논리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절을 보면서 그게 무슨 상관이죠? 라는 일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여성가족부가 제시하고 있는 세 개의 자료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와 연관성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자료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독과 게임 중독과의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자료들에 대한 논리가 맞다 아니다 말과 말의 싸움이라는 생각이라기보다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 규제가 이루어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얼마든지 문제적인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청소년의 자유권이나
아니면 가정의 상승권이나 그다음에 이런 정책을 이렇게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진행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게임에 대한 일방적인 공격이나 어떤 비하 내지는 혼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좋은 게임들을 대면서 논리적 과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상황이 게임이 유해하다, 유해하지 않다, 해롭다, 해롭지 않다 라는 것의 어떤 싸움으로서 해석되어지기보다는 우리가 게임에 대해서 사회적 성찰해야 하는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게임이 한국 사회에서 놓여져 있는 상황을 크게 3종의 난센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게임과 폭력성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게임과 중독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게임 불법 복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게임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로는 잘 아시겠지만 게임과 폭력성은 뭐 총기 사건이나 폭력 사건을 벌어질 때마다 그 원인으로서 게임이 진행이 되는 것, 두 번째로는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사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학업을 못한다든지 이런 문제, 그래서 게임이 주요 원인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다음 세 번째는 게임의 불법 복제로 인해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국내에서 게임 산업은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든지, 특히 비디오 게임에서 그런 역사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게임에 대한 현재 사회의 이중적인 시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중적인 시선은 희망적인 시각과 비판적인 시각인데요. 희망적인 시각은 게임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성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탄을 합니다. 수출을 큰 금액을 했다든지 아니면 기억하실 분일지 모르겠지만 2002년에 플레이스테이션 2가 출시를 할 때 그 게임기에 들어있는 기술이 너무 고도여서 뭐 수입이 잘 됐다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 감탄을 한다든지 내지는 첨단 기술에 대한 호기심이 담겨 있습니다. 가령 뇌를 입어서 적용하는 거는 게임 가장 먼저 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키넥트나 이러한 동작을 인식해서 게임을 적용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게임에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게임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선망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언제고 비판적 시각에 들어가서는 어떤 게임과 관련된 혹은 어떤 특정적인 사회적인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게임 중독, 게임 도중 사망 혹은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와 관련해서 벌어진 게임 강력 사건 내지는 게임 정보 유출 사건,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충분한 어떤 그 원인에 대한 규명이나 분석을 거치지 않고 주로 게임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보는 이런 이중적인 시각이 겹쳐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게임 3주 규제 3종 세트까지 온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 상황은 게임에 대해서 사회가 뭔가 게임을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호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첨부한 이 사진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게임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쿠베트 학습이라는 잡지의 기사인데요. 1983년 11월 호에 나온 기사의 제목입니다. 이때 컴퓨터와 게임을 소개하면서 이 기사의 제목은 전자오락 공부에 어떤 영향을 주나 라는 질문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특히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대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학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게임이 처음 한 것이 소개될 때부터 사회에는 게임에 대해서 이 질문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이 질문에 대해서 게임계는 혹은 게이머는 과연 어떻게 응답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마찬가지로 게임건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응답은 제 생각은 바로 게임을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닌텐도가 굉장히 가족적인 어떤 게임을 즐기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설령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게임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모두가 게이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중심이 돼야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렇게 게임에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게임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집중적인 압력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은 저는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만큼 사회적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게임이 사람들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그만큼 많이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반사적인 혹은 호기심 내지는 관심들이 일반적으로 표출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는 게임 문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나 본격적인 성립, 그 다음에 전개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게임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되게 원론적인 기초적이지만 게임을 왜 하는가에 대한 질문부터 이루어져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게임을 하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는 게임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는 잘 묻지 않죠. 근데 이 질문을 저는 가끔씩 서로 해보는데요. 제 개인적인 게임을 하는 이유는 특별히 없습니다. 재미있거든요. 그 재미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저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이 해롭다, 게임을 해롭지 않다, 게임을 해롭지 않으니까 게임을 해도 좋다, 게임의 재미가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게임을 해야 된다라는 식의 그런 식의 논리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하게 수긍을 하진 않고요. 게임이 재미있으니까 한다라는 질문에 사실은 거기에 긍정을 할 때 게임도 여가의 하나이다, 남는 시간은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식의 문제들에 수긍할 수 있는 기초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러한 질문을 서로 던지고 그에 대해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또 그 나름의 어떤 대답들을 할 때 산업으로서의 게임, 엔터테인먼트로서의 게임, 여가로서의 게임, 도구로서의 게임, 그리고 어떠한 모든 어떤 의미로서의 게임들이 다 이야기될 수 있고 그것을 모든 포괄하는 것이 게임이다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게임 문화에 대한 어떤 출발과 질문들이 이루어지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이고요. 주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끝났는데 여기서 발표 마치겠습니다.